안녕하세요. 표 만든 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컨텐츠는요. 이전에 메모리 뭐 다이 확인하는 방법, 양면 주차 확인 뭐 이런 것도 찍어드렸고, 메모리 오버클럭 하는 방법, 아니면 튜닝 메모리는 어떤 건지, 메모리의 클럭과 타이밍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한 영상들이 있습니다. 요 영상들 이미 보셨을 거라 생각하고, 초보자분들을 위해 본인의 시스템에 맞는 메모리 구매 방식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튜닝 메모리는 아예 배제하고, 여러분이 보통 가장 많이 사시는 일반 메모리, 껌딱지 메모리라고 부르기도 하고 기본 메모리라고 부르기도 하는 이런 메모리 구매할 때 고려할 방법과 내 사용 용도에 맞는 메모리 선택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신규 구매자를 위한 조언이기 때문에 뭐 구 시스템을 쓰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고려할 수가 없어요. 좀 안타깝지만 지금 내가 중고 메모리를 얘기하는 게 나 새 제품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12세대, 13세대 인텔 시스템 구매자나 아니면 5000 시리즈 혹은 7000 시리즈 AMD 구매자용 영상이라는 거 미리 언급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일단 여러분이 DDR4 메모리 사려고 하면은 인기 순위로 봤을 때 요 네 제품 정도가 나올 겁니다. DDR4 메모리 뭐 요거보다 속도가 느린 메모리가 있긴 있어요. 2933이라든지 뭐 2666이라든지 2133이라든지 다양한 메모리가 있는데, 요새 나오는 시스템에서는 굳이 속도가 느린 메모리 쓸 필요가 없어요. 3200 메모리가 다 적용되기 때문에 이 3200 메모리 기준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삼성전자 메모리, 마이크론 메모리, 게일 메모리, 에센코 클레브 메모리 정도가 대표적인 제품이 될 텐데요. 가격은 사실 서로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보시면 32기가 기준으로 제일 싼 에센코 메모리가 66,000원, 뭐 실제 구매할 때 한 7만 정도 줘야 될 거예요. 그 마이크론 메모리는 뭐 83,000원, 실제 구매할 때 한 85,000원 정도. 삼성전자 메모리는 79,000원, 실제 살 때 80,000원 정도로 가격 격차가 조금씩 있긴 한데, 뭐 클레브 게 제일 싸고, 그 다음은 삼성, 그 다음 마이크론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네요. 꽤 차이 나봤죠. 많은 차이 정도잖아요. 큰 차이라 보기는 좀 어렵고, 그리고 16기가 기준으로 봤을 때는 가격이 거의 비슷하죠. 3만원 중반부터 뭐 4만원 정도까지요. 진짜 얼마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이 중에 제일 싼 거 고르자 그러면 클레브 메모리가 구매할 때 좀 유리할 것 같긴 합니다. 맞죠? 딱 봤을 때. 다만 이 에센코 클레브 메모리가 DDR4에서는 인지도가 좀 떨어집니다. 브랜드 인지도가 떨어져가지고 판매량이 많지 않고, 제가 오버클럭을 좀 해보니까 삼성 C랑 비슷한 것 같아요. C랑 비슷한 것 같아가지고 오버가 그리 잘 되는 편은 아닙니다. 물론 한두 개 해보고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여러분보다는 훨씬 많이 만지기 때문에 확실하게 좀 네모버가 잘 되는 메모리는 아니에요. 다만 가격 자체가 저렴해서 여러분이 산다고 그럴 때 8기가나 뭐 32기가 제품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것 같습니다. 근데 DDR4에서는 삼성전자 메모리가 무난하긴 해요. 가격적으로 32기가를 제외하고는 큰 차이가 나지 않고, DDR4 삼성전자 메모리는 불량률도 낮고, 최근에는 거의 대부분 2다이 정도로 나오기 때문에 오버는 잘 되지 않지만 호환성이 좋습니다. 조금 구형 바이오스가 덮여져 있는 보드에 쓰더라도 딱 꽂으면 별다른 문제 없이 인식이 되는 데다가 뭐 풀밸 꼽든 듀얼로 꼽든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전 용량 무난하게 추천할 제품은 삼성전자 메모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껌딱지 메모리로도 오버클럭을 시도하신 분들 꽤 있죠. 기본 메모리로, 이 기본 메모리에서 오버클럭이 제일 잘 되는 거는 마이크론 메모리입니다. 특히 마이크론 메모리 2다이가 오버가 좀 잘 되는 편인데요. 이 같은 경우에는 램탑만 좀 넉넉하게 뭐 20 정도까지 크게 푼다고 하면은 4000도 뭐 보드에 따라 좀 차이는 있겠지만 오버클럭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인텔 12, 13세대 논K 프로세서는 실제로 3600 정도가 한계가 될 것이고요. AMD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4000을 넘게 넣을 수 있는 거는 5600G, 5700G 같은 제품이 4000 넘게 넣기가 쉽고, 여러분이 그냥 5600 노말 뭐 5700X, 5950, 5800CD 이런 거 쓴다면 스위스팟은 3600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하게 오버된다고 적어놨지만 뭐 실제로 높게 오버되는 거는 12, 13세대 K 시리즈 프로세서고,
나머지 제품의 경우에는 3600 정도가 한계 정도로 보면 되겠네요. AMD는 뭐 조금 더 들어간 경우도 있겠지만, 3733을 하든, 이러면 3800을 하든, 실제로 3600하고 성 차이 거의 없기 때문에, 요 메모리 오버했을 때는 3600 정도로 쓰십시오. 그리고 일부 K 보드에서만 4000 정도 시도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쨌든, 가성비 좋게 쓸수 있는 오버클럭 메모리이기 때문에, 이 마이크론 16기가나 8기가는 추천해 볼 만한 것 같습니다. 오버를 한다고 쳤을 때. 안 한다면 그냥 삼성전자 메모리 쓰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게일 메모리가 있는데, 이 게일 메모리는 제가 호환성 타는 경우도 가끔 보기도 하고, 실제로 뭐 구매 가격을 봤을 때, 얼마 차이 안 나니까. 고작 해봤자 뭐 2,000원 차이 정도니까, 삼성 메모리랑 비교해서. 굳이 이걸 선호할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삼성 마이크론 혼용 판매이기 때문에, 뭐 어쩌다가 오버가 조금 더잘된 제품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마이크론이 들어가 있어서. 근데 대체적으로 삼성 메모리는 별 차이 없거나, 조금 못한 느낌이라서, 굳이 이걸 쓸 이유는 없는 것 같고, SN 코어 메모리 같은 경우는 32기가는 확실히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한번 고려해 볼 만한 것 같습니다. 오버클럭 할 생각이 딱히 없고, 32기가 두개 넣어서 고용량을 맞추겠다 하신 분들은 한번 SN코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 통합해서 답변을 드리자면, 여기에는 그냥 삼성전자 쓰면 무난하게 쓴다. 그리고 레모바일 생각이 조금 있으면 마이크론 메모리 쓰자 정도가 결론이 되겠네요. 그렇게 여러분한테 DDR4 3200 메모리 일반 메모리들에 대해서 평가를 해드렸고요. 그러면 그 다음 DDR5 메모리 한번 볼게요. 이 DDR5 메모리 중에 4800짜리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드릴 텐데, 제가 AMD의 4800짜리 쓰기 좋다라고 표기를 해놨는데, 이거 이유가 있습니다. 굳이 5600안 쓰고, 혹은 5200안 쓰고, 왜 4800짜리를 얘기하는데요. 이 4800짜리 메모리 꽂았을 때는 호환성을 타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뭐, 더블 부팅이 되거나, 부팅이 늦어지는 경우가 매우 적고, 메모리를 두 개로 꽂는다 한들, 이상 증상을 보이는 경우가 잘 없어요. 거기다가 풀뱅 꽂았을 때도 뭐 하위 클럭으로 호환이 되긴 하지만 이상상 좀덜 일으키는 편입니다. 그래서 4800 메모리를 저는 AMD 시스템에서는 우선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또뭐5600 메모리를 못 쓰는 건 아니에요. 5600 메모리 꽂으면은 박격포 보드라든지 아니면은 뭐 터프 보드라든지 요런 아수스나 MSI 보드에서는 5200으로 클럭이 적용됩니다. MSI 최신 바이오스 버전에서 5600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가끔 이상 증상이 생기기 때문에 사실 5600을 강제로 맞춰서 쓰거나 아니면 5600 꽂았을 때 문제가 생긴 경우가 있기 때문에 내가 강제로 안 넣더라도 권장하진 않고요. 에즈락 보드에서는 그나마 좀 이상 증상이 덜 하긴 해요. 그래서 여기 5600 꽂고 그냥 무난하게 쓰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뭐 에즈락 보드의 인기도가 좀 떨어지고 대부분 유저가 MSI나 아수스 보드 거를 쓴다고 쳤을 때는 역시나 4800 메모리 쓰는 게 안전할 것이고요. 5600하고 4800 메모리 실제 성능을 비교해 봤을 때 게임 성능으로 1% 내외 차이밖에 나지 않습니다. 왜? 클럭이 5600으로 높게 찍혀 있다 한들 보시면은 램타가 많이 풀려 있어요. 램타가 기본적으로 CL46으로 시작하죠. 5600 메모리는. 근데 여기는 4800이지만 CL이 40이기 때문에 타이밍이 좁혀져 있어서 성 차이가 사실 크게 없다. 결국, 성 차이 크게 없다면 좀더 안정적인 쪽을 선호하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AMD 7000번대는 요4800 메모리를 추천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요4800 메모리 중에서 가격적으로 제일 메리트 있는 거는 마이크론 크루셜 메모리입니다. 근데 이 메모리의 단점이 오버가 엄청 안 돼요. 오버가 엄청 안 돼서 6000도 빡센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16기가는 삼성전자 메모리가 제일 쌉니다. 다만 이 삼성전자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정품하고 병행 수입 제품이 섞여서 판매되고 있는데 병행 수입 제품의 불량률이 상당합니다. 심한 경우에는 한 박스에 대략 50개 정도가 들어가 있는데 그중에 7개, 10개 정도가 불량 나는 경우도 있어요. 특정 주차만 불량이 심하다고 하는데, 그래서 추천하기가 좀 어려워요. 삼성전자 메모리 4800짜리는 가격이 싸도 추천하기 애매하니까, 일단, 이상증상 대체할 수 있는 분들이 싼 맛에 쓰는 거는 넘어가겠는데, 초보 유저분들한테는 추천하기 어려운 메모리라고 얘기를 할게요. 그 업자분들도 조립할 때 스트레스 많이 쌓일 테니까, 이 삼성전자 메모리보다는 무난하게 팅그룹 메모리 쓰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 팅그룹 메모리는 마이크론 모듈, 마이크론 모듈? 아니, 마이크론 칩!
마이크론 칩, 하이닉스 칩두 개가 혼용돼서 판매가 되고 있거든요. 하이닉스 제품으로 뽑기 운 좋아서 뽑았다고 치면은 인텔에 꼽는다 그랬을 때는 뭐 6000에서 7000 이상도 들어가긴 합니다. AMD 같은 경우는 그냥 6000 정도만 넣고 쓴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메모리 컨트롤러가 좀 좋아야 6200, 6400이 되기 때문에 그냥 대충 AMD는 6000대 넣고 쓰고 인텔은 7000대 정도도 넣을 수 있는 괜찮은 메모리가 될 겁니다. 다만 내가 마이크론 메모리를 뽑았다 치면은 AMD에서는 5600, 5800도 겨우 들어가고 그리고 인텔 같은 경우도 뭐 6000 정도가 겨우 들어가는 수준에 좀 뽑기 운이 나빠서 마이크론을 가져온다 그러면 오버가 안 되는 메모리 생각하면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운빨 존망 게임입니다. 이런 뽑기 운에 따라서 운 좋으면 하이닉스 뽑아가지고 오버가 잘 되고 운이 나쁘면 마이크론 뽑아가지고 망한다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네요. 일단 어쨌든 삼성램의 불량률 이슈 때문에 삼성램이랑 가격 차이가 얼마 나지 않거나 오히려 더 싼 제품도 있기 때문에 32기가 기준으로 팅그룹 메모리를 그 오버 안 한 유저들은 사실 이게 좋을 것 같아요. 그 팅그룹 엘리트 플러스라는 게 있는데요. 이 엘리트 플러스 같은 경우는 그 사실 똑같은 메모리인데 얇은 방열판이 달려 있습니다. 그거 하나만 달라요. 마찬가지로 다이는 혼용 사용하기 때문에 다이 뽑기 운에 따라서 이렇게 오버클럭이 좀 바뀔 거고요. 뽑기 운 좋아서 하닉 메모리 뽑았고 이 방열판이 기본 장착이기 때문에 오버할 때는 도움이 충분히 될 겁니다. 다만 운이 나빠서 마이크론 다이를 뽑았다 치면 방열판이 무의미할 정도로 오버가 안 될 거기 때문에 뽑기 운 좋은 분. 내가 로또 4번이 5등 된 적 있고 막 4등 3등도 돼본 적 있다. 그런 분들은 한번쯤 사보시거나 혹은 판매자가 한익이라고 언급해놓고 파는 판매자도 가끔 있더라고요. 그렇게 직접적으로 표기를 해두시면 그걸 사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판매자한테 한익을 골라달라고 그러면은 보통 그냥 판매를 안 하려고 할 거예요. 판매자도 사실 우리가 물건 받을 때 한익 거 골라주세요 하고 도매상한테 얘기를 못하거든요. 아니면 수입사한테 얘기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 골라서 판매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아마 전화해서 뭐 한익 거만 골라서 판매해 주십시오. 혹은 주문할 때 주문서 밑에다가 한 입고 골라서 구매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그냥 주문 거절당할 겁니다. 그거 알아두시고 그냥 내가 운이 좋을 때 한 입고 받을 수 있으니까 뽑기 운 따라서 구매한다 생각하고 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밑에 거는 마이크론 메모리인데 마이크론 메모리 오버클럭 안 됩니다. DDR4랑 다르게 DDR5는 오버클럭이 엄청 안 돼요. 6000도 빡셉니다. 뭐 AMD 인텔 똑같아요. 6000도 빡세기 때문에 불량률 낮고 저렴한 거 사겠다 그리고 꼭 8기가를 써야 되겠다 하신 분들한테만 추천을 하고 그 외에는 굳이 이 제품 살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사실상 팅그룹 메모리랑 가격 차이가 거의 없기 때문에 굳이 마이크론 메모리 갈 이유가 없는 거죠. 차에 팅그룹 가서 뽑기 운 좀 좋으면은 한익 받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한번 시도해보는 게 좋을 것이지 마이크론 메모리 여기 4800에서는 굳이 선호할 이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에센코 클레버 메모리가 있습니다. 에센코 클레버 메모리는 지금 전량 M다이 아니면 A다이 혼용으로 판매되고 있는 것 같아요. 한익을 제외하고 나머지 다이를 본 적이 없어요. 한익 N다이 아니면 한익 A다이입니다. 한익 M다이가 A다이보다는 보통 오버클럭이 안 되는 편이지만 그래도 삼성이나 뭐 마이크론 메모리보다는 훨씬 오버가 잘 돼요. 보통 6000 이상은 대부분 되는 편이고요. 뭐 AMD든 인텔이든 인텔 같은 경우에는 A다이 뽑았다 치면은 뭐 7000까지도 오버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클레버 메모리는 오버클럭 할 생각이 있다면은 뭐 가격 차이 생각보다 별로 없죠. 팅그룹 메모리랑 비교했을 때 뭐 4000은 비쌉니다. 4000 더 주고 방열판 달고 쓰시면은 꽤 괜찮을 것 같아요. 한익 제품이 품절이라서 4800의 한익 메모리는 품절이거든요. 그래서 그거 대체해서 오버클럭 할 때 쓸만한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AMD용 DDR5 4800 메모리를 고르신다면 저는 팅그룹 메모리나 에센코 클레버 메모리 둘 중에서 가는 걸 가장 추천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AMD 시스템 구성 시 5600 메모리를 꽂으면 이상증상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부팅이 늦어지거나 더블 부팅이 일어나거나 블루스크린이 뜨거나 특정 프로그램이 제대로 실행이 되지 않거나 메모리 인식률이 떨어지는 듯 많은 불편함을 겪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한테는 4800 메모리를 우선 추천드리고요.
5600 메모리 호환성이 확실하기에 확인된 일부 조합에서는 써도 문제는 없지만 예를 들어 에즈락 같은 경우에는 뭐 삼성 메모리든 팅그룹 메모리든 5600이 잘 적용되는 걸 확인했었거든요. 근데 그 경우 아닌 대부분 유저들한테는 이 4800 메모리를 다시 한번 더 추천드린다라고 언급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면 에이 신선조 저거 잘 모르네, 나는 5600 메모리 잘 쓰고 있는데 하시는 분 있을 텐데, 수천 대 팔아보고 문제 생기는 경우 일부 있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편하게 쓰라고 4800 추천하는 거예요. 뭐 저는 메모리 같은 거 재고 안 가지고 있거든요. 이거 뭐 재고나 아니면 내가 뭐 이거 판매하면 더 남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메모리 이거 위에 거 파나 밑에 거 파나 가격 차이가 남는 게 거의 차이가 없어요. 그런 거 아니니까 단지 여러분의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서 추천하는 거니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인텔 여러분 DDR5 메모리 쓸 때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5600 메모리가 뭐 요 대충 다섯 종류 중에서 좁혀질까요? 여러분 구매하려고 하는 거는 마이크론 크루셜, 뭐 팅그룹, 삼성전자, 그리고 하이닉스 이렇게 될 겁니다. 마이크론 크루셜 같은 경우는 프로 제품하고 프로 아닌 제품인데 방열판 유무 차이밖에 없어요. 그리고 마이크론 크루셜의 프로 제품은 방열판 나름 이제 너무 얇지 않은 게 들어가 있어요. 근데다가 그 방열판이 높지 않은 제품이라서 호환성도 일반 메모리랑 비슷합니다. 나름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인기순위 1순위는 마이크론 크루셜 요 프로 제품인 것 같습니다. 16기가 2개 모델 기준으로 10만원 정도 하기 때문에 실제로 팅그룹 메모리랑 가격 비교했을 때 조금 더 저렴하기도 해요. 약 만원 정도가 저렴하죠. 32기가 기준으로 보면은 맞죠? 16기가 2개, 이것도 16기가 2개 넣고 봤을 때. 다만 이건 아예 오버가 안 되는 메모리라고 보시는 게 편할 겁니다. 실제로 뭐 잘 들어가봤자 6200이고 대부분 뭐 5800 이 정도밖에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버클럭 생각하면은 그냥 구매하시면 안 되고 오버 안 하고 그냥 노멀하게 쓴다 그럴 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겁니다. 다만 요거 AMD 시스템에 꽂을 때 간혹 뭐 호환성 타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AMD는 웬만한 4800짜리 꽂으시고요. 오버 안 하는 인텔 시스템에서 기본적으로 사용할 때는 쓸만합니다. 12세대든 13세대든 바이오스 업데이트가 돼 있다면은 그냥 꽂았을 때 편안하게 적용되고 쓸 수 있는 그런 메모리입니다. 다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버클럭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방열판은 사실 의미 없는 점이긴 해요. 의미 없는데 뭐 그래도 방열판이 있으면 좀 더 깔끔해 보이긴 하니까 그런 생각을 하고 사신다 그러면 말리지는 않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팅그룹 메모리인데요. 이 팅그룹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하닉 ADI로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하지만 유통사에서는 랜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하닉 다이가 아닌 경우도 있다는 거겠죠. 아니면 혹은 하닉 ADI가 아닌 것도 혼용돼서 판매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에는 뭐 대부분 하닉 ADI로 오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이 영상과 다르게 다른 다이가 올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인텔 같은 경우에는 6000 중반이 싫습니다. AMD에서는 뭐 이거 꼰다고 한들 6000 중반 안 들어가요. 6200이나 6000 정도만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잘 들어가면은 7000대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초기에는 화수 좀 탄데 지금 딱히 문제도 없고 신뢰할 만한 제품을 생각합니다. 불량도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이 팀그룹 제품은. 여러분 인텔 12세대 13세대 오버클럭하고 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팀그룹 메모리 엘리트 고려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마이크론보다는 약간 더 비싸다고 한들 뭐 만원밖에 차이가 안 나잖아요. 그러면 뭐 견적 전체에 따져서 봤자 사실 1%도 안 될 거란 말이에요. 비용상. 그래서 저는 예산이 진짜 너무 빡빡하지 않는 이상 그냥 팅그룹 메모리 좀 더 선호하는 편이긴 합니다. 여러분 기준에 따라 선택하십시오. 어차피 오버 안 할 건데 뭐 방열판 있고 좀 더 싼데 마이크론 가겠다. 그것도 괜찮은 것 같고 마이크론 프로. 아니면은 혹시나 이 오버를 할지 모르니까 조금 마진폭에 여유가 있는 요 팅그룹 5600짜리 엘리트 제품 가고 싶다 하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여기 삼성 메모리도 마찬가지로 불량률이 좀 있습니다. 5600 삼성 메모리도 불량률이 좀 있고 특정 주차만 불량률이 좀 많은 편인데 아직도 그 특정 주차 불량이 많은 게 섞여서 판매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선 추천이 좀 어렵네요. 물론 가격은 확실하게 다른 제품들보다 좀 메리트가 있는 편이에요. 보시면은 뭐 8기가야 가격 차이가 2-3천 차이니까 별로 안 난다고 쳐도 그 16기가부터는 하이닉스랑 비교하면 엄청 많이 싸고 다른 메모리랑 비교해도 만원 이상 쌉니다. 삼성전자 메모리가 저렴해요. 다만 D다이로 유통돼서 보통 오버도 잘 안되고 불량도 종종 나오기 때문에 신뢰의 삼성이라는 얘기가 무색해집니다.
아마 한동안 계속 이 이슈가 있을 거예요. 그 폭탄 돌리기인지는 몰라도 불량이 높은 메모리가 계속 섞여서 판매되고 있으니까 내가 한 6개월에서 1년 가까이 지나야 이 제품을 추천하지 않을까 싶네요. 당장은 이상증상에 대해서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 분이 아닌 이상은 삼성전자 메모리를 우선 추천하지는 않겠습니다. 4800짜리 메모리보다도 오버가 안 되는 경우가 좀 많기 때문에 이 다이 때문인 것 같긴 한데 뭐 어쨌든 이 삼성전자 메모리는 추천은 하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가성비는 좋아요. 다음 마이크론 크루셜 프로 아니고 일반 모델입니다. 방열판이 없다는 것 빼고는 이거랑 똑같은 제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위에 마이크론 크루셜 프로랑 똑같은 제품인데 알죠? 오버는 기대하지 마세요. 이거 쓸 바에는 프로 쓰거나 아니면 팅그룹 거쓸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가격적으로도 별 차이가 없거든요. 이거 뭐 16기가 두개 기준으로 해봤자 4천 차이밖에 안 나기 때문에 뭐 4천 원 아니지? 그럼 8천 차이구나. 네, 뭐 어쨌든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8천 차이 나지 않습니다. 6천 원 정도 차이 날것 같은데 그 정도 끝 가지고는 가격 차이 있다고 하기 좀 어렵죠. 그래서 그냥 방열판 있는 요 프로 제품 쓰거나 아니면 팅그룹 제품 쓰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SK 하이닉스 5600 메모리 있습니다. 지금 8기가는 거의 품절에 가까워요. 판매 메모리 뭐 두세 몰밖에 없으니까 가격이 이상하게 찍혀있기 때문에 8기가 제품 사는 건 메리트가 전혀 없는 것 같고요. 자, 이거 살 바에 닥 팅그룹 메모리 엘리트 크 쓰지. 안 그래요? 근데 16기가인데 이것도 오버 잘 되는데. 그리고 16기가 사려고 뜯 보니까 8만 원. 아, 이거 좀 부담스럽죠. 그래서 팅그룹 뽑기운 탈 수도 있겠지만 탈 수도 있죠. 팅그룹 거 사는 게 현실점에 조금 더 메리트가 있긴 합니다. 그 32기가는 일단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삼성 아니면 이건데 오버클럭 생각 있으면은 이거 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거는 뭐 32기가 단일 메모리가 별로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이닉스를 선택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 강추하진 않을 거고 32기가짜리 두개 놓고 오버할 생각이 있다면은 하이닉스 한번 생각해 보신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은 뭐 팅그룹 거 뽑기운 있다고 그랬으니까 뽑기운 신경 안 쓰고 좋은 거 쓰고 싶다 싶으면 조금 비싸더라도 이 하이닉스 메모리 사는 게 의미가 없진 않겠죠. 어지간한 튜닝 메모리 쓰는 것보다 이게 낫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한테 요넷 중에서 선택을 한다면은 이두 가지로 좁혀질 것이고 오버클럭 생각이 있다면 팅그룹 메모리 가다 정도로 언급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또 주의사항 얘기해 드릴 게 있는데요. AMD든 인텔이든 DDR5 메모리는 풀뱅을 넣으면 클럭 저하가 생깁니다. 심한 경우에는 3200까지 떨어지기도 하고 심하지 않더라도 4000 정도까지 떨어집니다. 이걸 강제로 이거 뭐 기본 4800이니까 4800 맞췄을래? 그러면 이상증상 생긴 경우가 흔하고요. 이거 기본에 5600, 5600까지 올려보겠다 하면은 진짜 문제 생긴 경우가 엄청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모리 웬만하면 풀뱅으로 꽂지 마십시오. 4개가 풀뱅크죠. 4개 풀로 꽂지 마시고 2번, 4번에 2개만 꽂아 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고용량이 필요하면 32기가 메모리를 쓰는 걸 권유드리고요. 이 32기가 메모리 2개 꽂아 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뒤에 날 13세대, 12세대처럼 D4, D5 혼용이 가능하면 차라리 그냥 D4 3200짜리를 풀뱅으로 쓰십시오. 그게 나은 것 같아요. AMD 같은 경우는 지금 시점에서 7000C 쓴다면은 무슨 짓을 했어도 클럭을 하락하는 게 맞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풀뱅 쓴다 그러면 128기가 클럭이 좀 하락된다는 거 각오하시고 수동으로 수정하지 마시고 그렇게 쓰는 걸 추천드립니다. 수동 수정하면은 부팅이 너무 느려지거나 아니면은 연산 오류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그거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월간 견적에도 풀뱅 조합이 없는 겁니다. AMD든 인텔이든 할거 없이 문제 생겨요. 자, 그렇게 여러분한테 일반 메모리 구매할 때팁 또는 어느 정도까지 오버클럭이 되는지 혹은 호환성 문제 있는지 자잘한 것들 다 같이 알려드린 것 같아요. 충분히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번에는 또뭐한 CPU 월간 경쟁에서는 설명하지 못한 내용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뭐 설명을 한다든지 이런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아니면 튜닝 메모리도 혹시 조금 더 많이 데이터가 쌓이면 영상을 올려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근데 당장은 튜닝 메모리는 추천하기 좀 어려워요. AMD 같은 경우는 SoC 전환 문제로 지금 6000 클럭 메모리도 호환이 안된 경우가 너무 많고요. 인텔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 오버가 워낙 잘 되다 보니까 어줍잖은 튜닝 메모리는 하이닉스 메모리보다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천하기 좀 애매하고요. 하여튼 이런 이유로 당장의 튜닝 메모리는 여러분한테 권장하지 않으면서 오늘의 영상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빠이빠이.